익산갑에 출마했다.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고상진 예비후보가 이춘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. 고 후보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노련한 정치력이 필요하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고 이 후보는 더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숭 예비후보와 이춘석 후보의 당내 경선이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고상진 후보의 지지가 박빙의 선거 구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